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짜잔. 그러면 모두 다시 한번 복습. 우리 큐를 누르고 셔터 스피드는 320분의 1초 하나 250 정도. 그 이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고 너무 과한 설정이라 320부터 125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안전빵으로는 320 정도 놔주면 될 거예요. 단 이제 내가 찍는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댄스 하시는 분이다. 320도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그냥 발라드 가수나 트로트 가수다. 그러면은 뭐 한 125도 괜찮아요. 트로트 가수인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면 하여튼 움직인다. 그러면 120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O는 이제 오토 들어가야겠죠? 오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노출 보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될 거예요. 공연 무대가 이렇게 해야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보면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짧게 들어갈게요. 여기 우리가 노출을 잡는 이 측광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은 평가 측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뷰파인더 보이는 이 안에서 평균값을 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균이 되게 밝은 게 많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노출을 그냥 기본에서 약간 밝게, 얼굴은 좀 밝게 나오면 좋잖아요. 이렇게 맞추고 인물 모드 기준이에요. 그 다음 요걸 평가 측광 들어가서 스팟으로 하게 돼서 오로지 인물만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스팟 측광은 민감하고 진짜 얼굴이 찍힐 정도면 진짜 가깝게 찍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망원으로 찍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그냥 표준 렌즈 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고 여기서 도움을 얻어 가실 때 너무 다른 설정을 알려주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그냥 노출은 마이너스 2에서 그 이상 잡고 요거 스팟 측광은 평가 측광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는 기본 설정을 맞춰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점 방식은 되게 많죠. 이 카메라 또 좋은 카메라라 되게 많아요. 뭐 얼굴 인식에다가 트래킹 모드까지 제일 좋은 거네요. 이건 넣으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해주면 돼요. 트래킹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굴 인식을 했잖아. 얼굴 인식 잡아주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얼굴을 초점을 따라가요. 트래킹. 그 옆에 스팟 뭐 한 포인트